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하나에 계신 부모님께 파마값을 드려. 생각 날려나 모르겠어. 엄마, 너 저기 파마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평생 파마비가? 호야, 어제 잘못했다, 야. 뭐? 엄마, 안 닦았는데. 야, 이거 봐. 예림이 스타일. 어, 잘했다. 어? 매워? 응, 안 매워. 별로 안 매울 텐데. 응. 언니, 튀어야 되는데? 떡이 안 매워서. 떡이 안 매워서? 응. 이거 오뎅 되게 맛있지? 응. 오뎅이 이거, 어묵 오뎅. 공장만 하고. 그래. 아니, 나 후지 않았어. 건강이나 이런 걸 면해서는 그럼 응급실 이런 점도 헐났지. 집에서 오는 거. 맞아, 건강한 맛. 그럼 국물을 작은 멸치, 새끼 멸치하고 미역 넣어갖고 국물 내봐. 그리고 신경. 그 넣으면 이제 국물이 찐득찐득해지네. 어. 그리고 꿀. 그 올리브유 약간 뿌리고 얘가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추장. 그게 다야. 그런 거 없어. 이제 재료에서 맛이 나는 거야. 재료에서 자기 몸에서 이렇게 흐르면서. 그럼 익었다. 익었어? 응. 어떤 외국인이 먹방을 찍는데 닭볶음탕을 하는데 그냥 대충 넣었는데도 되게 맛있게 하더라. 근데 자체에서, 닭에서 자체에서 나오는 맛이 있잖아. 그래서 그래. 눈만. 알아? 천천히 먹어. 알았어? 이렇게 할까 봐. 그니까 삐뚤도 치워줄 텐데. 기분 좋게 먹으면 안 돼. 언니, 아니, 나 그때 마석에서 여기다 해서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 먹방 찍을 때. 그리고 시간이 그때는 점심시간에 잠깐 와서 먹었어야 되잖아. 그래. 또 빡빡하지. 아, 고춧가루 됐네. 이거 이렇게 뭉쳐서 뜨거운 게 한 겹 있어가지고 더 뜨거운 거야. 이제 먹어봐.
이제 그래도 좀 따끔해진다요. 엄마 앞에 햄에 여기다 미역국 끓였었네. 애기는 당면 좋아해. 중국당면. 잘 좋아? 마라탕 엄청 좋아해. 응. 이제 다음에는 당면을 넓은 거 사야 되겠다. 내가 너 먹으려면? 그거. 넓은 당면 있어, 파는 거. 다음에는 삼겹살 먹어요. 삼겹살? 응. 그래. 당면. 삼겹살하고 목살하고. 등심을. 소고기 먼저 퍼먹고 투움바 면도 팔더라고. 그래? 응. 그리고 이번에 스파게티 해줬어. 그것도 맛있대. 응. 열접해갖고 쫄깃쫄깃. 오늘 원래 고기 꺼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떡볶이로 바뀌었네. 다음에 오면 고기 꺼 먹자. 여기다가 버섯이랑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그때 너 먹었던 것처럼. 아직도 뭐야? 오늘 하루 종일 올 것 같아. 내일 새벽이나 끝일 것 같은 느낌이야. 헐. 갑자기 왜 비가 와? 온 비 원래 비 온다고 했었어. 다 먹어. 다 먹어. 이렇게 비 오려고 어디 머리가 아프나? 응. 나이 들었어? 엄마도 약간 그게 있어. 비 오기 전에. 그래? 응. 머리도 아파. 좀 답답한 그런 느낌. 공기도 안 좋잖아, 어제. 엄마 사라지.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한국인은 역시 이런 걸 좋아해. 이건 뭔가 밥을 더 먹게. 안 먹으려. 새롭게 시작해. 원래 여자들은 다 그러지. 밥 빼, 똥 빼, 다 있어. 떡 밥 빼, 똥 빼라니. 밥 빼, 떡 빼, 빵 빼. 과일 빼. 그 다음에 떡볶이 빼. 디저트. 진짜 여자들은 잘 먹어. 이제 끝에서부터 먹어가는 거야. 김치 만들어 왔네. 내가 똥 빼야 돼. 한국인은 된장이야. 넘겨. 이거 왜 창석이?